네, 이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시청사 이전 장소로 확정된 데 이어 KTX 서대구역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구 달서구청을 이심철 기자가 찾았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 시청사가 달서구로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달서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구 시청사가 이제 달서구 두 정상 부지로 확정되었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대구 산업선 중에 이제 호리묘사가 이제 위치도록 확정되시고 또 연말이면은 또 우리 또 서대구 역사가 또 우리가 개통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해서 이제 대구 전체의 발전축이 석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루공원과 이제 시청 부지가 이제 세 개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더 지하로 해버리면 이 세 개가 한 개 50만 평 부지가 되고 특히 또 우리가 그 두루상 부지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지하에 한 수천 대의 그 대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한 200, 한 몇 미터의 그러니까 도로가 20m 좁은데 이것도 이제 40, 50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이 되고. 성들이 힘든 그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결혼 문제를 또 우리 하도로 삼아가지고 지난 2016년도부터 결혼 장려팀을 만들어서 힘껏 그 청년들이 그 결혼 장려물을 갖다가 응원하고 또 사회풍의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소년 사건에 대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그 남다른 사명감으로 아동들의 보호와 또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왔고 특히 숲은 놀이터를 조성이라든가 또 아동 보호팀을 만들어서 또 나가서 또 아동 그 어린이 아이 꿈 센터를 건립준다는 등 남다른 내용과 속도로 아동 보호 복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달서구는 덩치는 크지만 실제 이사는 상당히 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큰 사업들은 실제로 달서구 자체들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 자원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그게 바로 시책인데 그래서 공모팀을 만들어서 노력해왔고 작은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목을 미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 시책을 염두에 두고도 생각하다 보면은 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뜨면은 거기에 맞추면은 우리가 또 그야말로 평시에 준비된 마음이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우리가 또 공모에 응해지고 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이제 전국에서도 가장 그 공원이 수가 많습니다. 186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민생활에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한 15개, 16개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죠. 특히 또 물놀이장 그렇죠. 또 어린 놀이터 시설 개최. 또 여러 가지 또 놀이 체육 거기를 기구를 모아서 정말로 시민들이 그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갖다가 주변 그 집 가까이 공원에서 그 힐링하고 또 풀어내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제 스마트 도시의 흐름을 갖다 미리 캐치하고 작년 9월부터 때문에 스마트 전략팀을 만들어서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실에서 우리가 성소공단에 그렇죠. 드론으로 미세먼지를 관찰하고 또 나가서 예를 든다면 그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112와 119 그 다섯 개 서비스를 갖다 여기서 통화를 하면서도 긴급 재난 시에 여기서 그러니까 경찰 소방서가 함께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개 방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달서구에 한 2천 몇백 대의 CCTV가 있잖아요. 달서구 골목에 다 깔려 있는 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다 여기서 한눈에 그렇죠. 이 참 다 보이거든요. 대구 서북권의 중심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대구의 한 큰 축을 만들 때 때문에 좀 더 형님다운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건데 특히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과 녹색 그렇죠. 이걸 좀 강조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는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름다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자연을 찾는다 그렇죠. 그래, 그걸 갖다 하면 정말로 달서구는 물론 뭐 큰 사업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서 거리를 한 게 그때라도 그렇죠. 도시의 거리 아름다움 그렇죠. 또 녹색의 푸른 기운 느낀다면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막 도심을 찾는 그런 어떤 행복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능 못지않게 어떤 외적인 요소가 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내가 이 지역에 산다 하는 어떤 자부심 그렇죠. 이걸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 또래가 아무도록 그것을 심할 때 좀 강하게 강요해서 그런 어떤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